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병원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국제사회에는 영세 중립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세 중립국이 뭐냐면 자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영구히 다른 국가 간의 전쟁을 참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들을 보고 영세 중립국이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스위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중립국을 하는 게 무조건 이득 아닌가요? 전쟁도 안 하는데. 아마도 우리나라는 중립국을 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은 중립국과 한국의 중립국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영세 중립국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주관적 조건으로 영세 중립을 지향하는 국가의 지도자와 국민들이 영세 중립 정책을 얼마나 희망하면서 적극성을 보이느냐에 대한 척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2002년에 유엔 가입을 할 정도로 강력한 중립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스위스의 역사학자인 파울 슈바이츠에 의해서 중립 정책을 상당 부분 지지하고 있었죠. 이 정도로 강력한 중립 정책을 펼쳐야지 영세 중립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정학적으로 주변의 강대국들이 있는 약소 국가가 대상인데요. 강대국은 절대로 중립국이 될 수 없습니다. 강대국들은 기본적으로 세계 패권을 원하기 때문이죠. 물론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언젠가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무리입니다. 강대국이 중립국이 된다는 거요. 주변국의 강대국이 위치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위스를 예시로 들자면요, 주변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와도 같은 전통적인 유럽의 강국들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스위스를 누군가 먹게 되면 유럽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강대국 간의 합의에 따라 스위스를 공격하지 않게 되었고, 이는 그대로 영세 중립국의 발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영세 중립국의 대상 국가의 지정학적 특징이 뭐냐? 신생 독립국가, 분단국가, 주변 강대국의 침략과 헤게모니 경쟁의 대상국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포위된 국가, 강대국과 강대국 간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 영세 중립을 선언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지정학이 정말로 안 좋은 나라들이 영세 중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강대국 간의 완충질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나라들이 주로 영세 중립을 택하고 있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국제적 조건으로 주변의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국제적 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또 스위스를 예로 들자면요, 스위스는 영세 중립을 선언하고 빈회의와 파리조약에서 강대국들이 스위스 영세 중립을 인정했습니다. 만약에 국제적 협정이 없는 영세 중립은 그저 허울이 불가한 중립이라는 것이죠. 주변 강대국의 인정이 무조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영세 중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국을 자위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다른 나라들이 본인의 나라를 침공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산업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사례를 들어보면 되는데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도 영세 중립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세 가지 조건도 다 충족하는 나라였죠. 근데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침공해서 영세 중립이 깨지게 됩니다. 또 룩셈부르크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침공해서 영세 중립이 깨지게 됐죠. 독일이 문제인가? 아무튼 영세 중립을 택해도 다른 나라에서 눈 감고 공격해버리면 바로 영세 중립이 깨지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자신을 공격하지 못할 정도의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군사력이 될 수도 있고 무형의 무언가가 될 수도 있죠. 아니면 진짜 쓸모없는 땅이거나, 국제정치는 야생이니까요. 그래야지 침공을 안 당하고 중립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영세 중립국은 완충국의 일례 중 하나입니다. 완충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약소공이나 중립지역을 게재하여 강대국의 충돌하는 위험성을 완화하는 지위에 있는 약소국을 뜻하는데요, 아예 여기다가 중립을 선언해서 강대국 간의 전쟁을 막기 위한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쟁을 안 하니까 강대국도 좋고 침공 당할 일이 없는 약소국 입장에서도 좋기 때문에 현재 지구상의 5개국 정도가 영세 중립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과연 중립국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중립화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반도 중립화론이라고도 하는데요, 고종이 대한제국의 중립노선을 표방했으나 일본이 그걸 무시하고 러일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대한제국의 중립노선은 폐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현재는 중립화가 될 수 있냐고요? 일단 앞서 말한 세 가지 조건 중 두 번째 조건을 충족을 합니다.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다는 거요. 주변에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라는 강대국이 있어서 두 번째 조건은 충족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마 중립국이 되지 못할 겁니다. 일단 지금 당장 전쟁 중인 나라고요. 한미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립노선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미동맹을 폐기해버리면 그로 생기는 불이익이 나라가 망할 수준이어서 한미동맹을 폐기할 수도 없고, 그나마 통일을 하게 되면 약간의 가능성이 있긴 한데 통일이 되어도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죠. 왜냐면 한반도를 미국과 중국이 둘 다 원하고 있으니까요. 지도를 펼쳐서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를 누군가 차지하면 바로 균형추가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곳을 놓치기 싫어하고 중국은 갖고 싶어하죠. 또 중립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는 주변 강대국들에게 맞설 만한 무기가 별로 없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영세 중립이 될 때까지 수많은 침략과 전쟁이 시달렸습니다. 자국을 침략한 외세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했고 대부분 승리를 거둬 주변의 외세도 스위스의 중립을 인정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는 피해투쟁을 벌여왔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영세 중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당장 한국이 중립을 하게 되면 주변국에서 침략하려고 달려들 텐데 너무나도 위험부담이 크죠. 그래서 한국은 중립화를 할 수 없을 겁니다. 현재는 중립화를 선언하게 되면 이는 게 너무 많아요. 평화는 절대로 거저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중립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이 있어야지 평화 지켜지는 거죠. 이거는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요. 벨기에나 룩셈부르크와도 같은 사례처럼요. 현재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중립 파가 아닌 친미와 친중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건 웬만하면 답이 나왔잖아요.
네, 이때까지 중립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세다면 중립국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중국이 분열되면 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중립국이 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